하나, 둘, 셋. 그 중에 금연 교육을 열심히 한 중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아주 굉장히 강조롭게 금연 교육을 했더니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들었거든요. 아울러 우리 시는 매년 만 19세 이상 평택 시민 1,8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 건강 생활 습관, 의식의 흡연 및 약물이라면 예방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평택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금연 크리딧 현황은 2019년 272명을 등록 관리한 이후에 이 코로나 영향으로 지속 감소해서 오늘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기 교육 확대와 지역사회 역량, 다양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간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인형극을 상연하는 해당 시설에서 교육이나 후속을 진행하는 등 11종의 교육을 대여하여 또한 보건소에서는 관내 흡연 예방 신청학회 바로 보건소 평택시 시민경제장한테 자리자리는 평택시 협의회와 흡연환경 강가구 운동적으로 흡연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꾸준히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양소들을 활동해서 흡연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버스 정류장과 버스 양성 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여 우리 흡연 대만 보기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의 출연으로 청소년 다음 관련 규정입니다.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청소년 그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등 약물 예방 교육을 학교 유료 공간을 활용한 교육자료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교육 추진실장입니다. 평택시는 2022년부터 인라인들에서는 자치조직 및 청소년들을 활동 대상으로 활동 전에 대학의 심각성이 계속 대비되어서 중점 사업으로 대학교 과학점 및 청소년과 시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현안을 평택 YFC 최중호 대표님의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연 유치원에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그때 YFC에서 교육했던 교육 현황입니다. 미취학부 대상으로부터 일반 어른 기업들까지 후보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뭐 퍼즐도 맞추고 또 같이 실험도 해보고 다양하고 뿌리의 지도자들과 이제 양성 교육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계속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흡연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저희가 유아 기간에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건강 체험관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담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보기 광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되게 익숙해 하는데요. 저희 일단 아이들과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인 플러그인 활동을 하게 되고요. 가장 노담길을 계획하면서 담배의 유해성을 알아보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것들이 과연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약사회에서 약물 원단별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선생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은 학교 수업제로지 지원책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좀 애들이 서부지에 가고 남부 북부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홍기가 또 성인 되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계속 교육을 나갔었는데 이게 한번 피기 시작하면 끊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시기나 정부에서 노력만 하면은 단 얼마라도 그런 걸 우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여기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집중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모아주는 게 제 생각입니다.